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물방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물방울 그리기에 꽂혀서 많이 그리다 보니까 물방울 그리는 법 영상도 만들게 됐습니다. 물방울은 그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기 쉬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둥근 인면톤을 진하게 하고 역광을 아주 밝게 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강하게 그립니다. 그림자는 조금 강하다 싶게 그려줍니다. 물방울의 높이가 높을 경우 그림자 가운데에 아주 밝은 반사광이 생깁니다. 물방울이 위로 많이 둥글수록 반사광이 강렬해집니다. 물자국도 연하게 그려줍니다. 납작하고 둥근 물방울을 그려보겠습니다. 윗면 빛을 받는 부분에 톤을 강하게 하고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반대쪽에 역광을 만들고 그림자로 마무리해주면 둥글고 납작한 물방울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가지 다른 모양의 물방울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씩 그리기 귀찮으니까 대충 초벌 스케치 해놓고 묘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받는 부분에 톤을 진하게 올리고 모양에 맞는 반짝이를 지우개로 닦아줍니다. 역광 부분을 지우개로 닦아주고 그림자로 마무리합니다. 땅콩같은 모양이 마음에 안들어서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리는 패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윗부분에 진한 톤을 올리고 반짝이 하이라이트를 닦아내고 역광을 그려주고 그림자를 그리고 그림자 속 반사광을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물방울 모양이 금방 나옵니다. 그림자의 약한 반사광을 지우개로 그려줍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물방울을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큰 물방울을 강하게 묘사하고 주변을 눌러서 물방울이 잘 보이게 합니다. 작은 물방울도 그립니다.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방울을 그리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릴 때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 그림도 좋아했었습니다. 이름이 창렬. 앞에서 물방울 그리기는 쉬운 주제라고 했습니다.
알려드린 기본 패턴대로 그리면 어느 정도 물방울 느낌은 금방 납니다. 그렇지만 눈에 확 띄게 그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못해서 유리처럼 딱딱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 투명 젤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서 묘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좀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물방울이 그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방울 개체 묘사만 한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물방울만 있지 않고 물방울과 다른 대상이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물방울만 그릴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땀이나 눈물을 그릴 때하고 과일에 묻은 물방울이나 나뭇가지에 걸린 이슬을 그릴 때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물방울을 그릴 때 뭐가 우선이 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눈물의 물방울을 너무 초롱초롱하고 선명하게 그리면 전체적인 인물의 분위기가 잘 안 삽니다. 반대로 아침 이슬을 맞은 물방울을 그릴 때 나뭇잎을 선명하게 그리고 물방울을 흐릿하게 그린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분위기는 괜찮겠네. 그럴 때는 나뭇잎보다는 물방울을 더 선명하고 예쁘게 그리는 게 좋겠죠. 나뭇가지에 얹혀 있거나 나뭇잎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래로 동그랗게 둥근 물방울은 잘 관찰해보면 물방울의 사물이 거꾸로 비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사물이 비치는 것하고 비슷한 이치입니다.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거꾸로 비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관찰해서 물방울 속 세상을 그리면 물방울 그림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DSLR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30분인가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멋대로 멈춰버립니다. 모든 DSLR 카메라가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뭐 한 30분 되면 저절로 멈춥니다. 카메라 열받지 말라고. 근데 사람이 열받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보면 카메라가 멈춘 줄도 모르고 그려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중간 묘사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아씨, 다시 그려야 되나? 그래도 주제 부분 큰 물방울 묘사는 잘 찍혔고 못 찍은 부분은 주로 나무통 까는 것하고 주변 흐릿한 물방울 표현 위주라서 물방울 묘사를 보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해 봅니다. Nope. 똑바로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카메라로 찍었을 때 보이는 반짝이를 넣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물방울에 사물이 거꾸로 비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물방울 그리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